팡하. 안녕하세요, 팡질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지금 이 신수 쟁탈전이 중지가 되었죠. 근데 이 신수 쟁탈전 중지 내용만 보시고 그 밑에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. 요 밑에 보시면 뭐 신수 쟁탈전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개선했으면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. 이 패치 때 신수쟁탈전을 정상화시켜서 해줄지 아니면은 그 전에 정기점검이나 뭐 이럴 때 패치를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가적으로 패치한다는 내용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걸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장착 가능한 레이드 장비 상자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복형 퀘스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. 이 메마른 숲의 건수, 어려움 80제, 그리고 105제 이 던전을 추가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135는 없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. 그러니까 135 이상이신 분들, 뭐 악세나 뭐 방패 지금 되게 상당히 안 나오죠. 악세, 방패, 뭐 신발, 망토 이런 것들이 뭐 자기 직업템도 잘 안 나오는데요. 뭐 지금 드랍률도 막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은 운빨 전망 게임이다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표기상으로는 135가 없어서 이 135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두 번째, 일부 보스 몬스터의 최대 등장 개체수 상향 조정. 지금 뭐 패치나 점검이나 뭐 썼다 이후 혹은 뭐 젠 타임 때 보면은 많아봤자 10마리?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200개의 채널, 1-1부터 20-20까지 해서 200개의 채널 중에 10마리가 뜨는데 이 등장 개체수를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. 뭐 이거는 사람들이 템 맞추기에 더 수월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거래소의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거래소의 시세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보스 몬스터라고 하니까 거래소 시세나 아니면 바람에서 이 아이템은 거쳐가는 과정 중에 코어템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스들, 그런 보스들에서만 조금 상향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뭐 무기류일 수도 있고요. 뭐 도끼 병망이나 뭐 인형술사 이런 템들. 세 번째, 요게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. 100레벨 이상 12지신 사냥터 개선, 요게 조금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폭 12지신이 아닌 것 같아요. 일반 12지신 사냥터라고 이렇게 딱 꼽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현재 일반 12지신 사냥터 뭐 원숭이굴 이후 원숭이굴이나 뭐 사냥할 만한 소, 말굴 요 세 가지가 가서 잡아보시면 경험치가 진짜 개똥입니다. 뭐 몇천 줘요, 몇천. 뭐 이제 원숭이가 110, 이제 소환굴이 122부터였나? 아무튼 이런 식인데 그렇게 되면 160 정도까지는 사냥터가 개선이 된다 이 소리죠. 지금 현재로서는 폭 12지신 사냥터 포화 상태가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. 연서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50 정도에 투력이 80만대인데 그런 캐릭터도 돼지굴에서 사냥을 못할 정도래요. 뭐 쥐굴 갔다가도 쥐굴에서 맞으면 뭐 흉가나 뭐 세작 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요런 점이 좀 개선이 되면은 폭 12지신에 몰린 그런 사냥터 포화 상태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. 뭐 110부터는 원숭이, 뭐 110 몇부터는 말굴, 122부터는 소굴 뭐 요런 식으로 가시겠죠. 근데 요걸 개선할 때 개인적으로 다른 사냥터 젠류를 올리던지 아니면 특정 맵에서 진행되고 있는 젠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를 내려서 평준화를 시켜주던지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레이드 증강천장 시스템 및 레이드 클리어 시 도안을 제작할 수 있는 도안 조각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첫 번째 내용과는 다르게 레이드를 돌면 도안을 제작할 수 있는 도안 조각을 획득을 해서 몇 바퀴당 도안 한 개 이런 식으로 할지 검토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천장 시스템, 이 천장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이 천장 시스템이란 일정 금액, 일정 횟수를 하게 되면 확률 없이 해당 물품을 보장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뽑기를 해서 변신을 못 뽑으면 그걸 골라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. 자, 마일리지랑 천장의 차이점은 마일리지는 일정 금액을 해서 뭐 어디에 쓰던 그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면 그 금액으로 확률성 뽑기를 한 번 더 하게 해주는 거죠. 근데 천장은 그냥 확정이에요. 레이드 클리어 시 레이드 도안이라고 해놨으니까 돌면은 이 도안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. 장비라고는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천장 시스템이 맞는 거죠. 자, 그리고 그 외에도 제작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도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수행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내부에서 많은 분석과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솔직히 테스트까지는 그냥 뭐 데이터 기입 정도겠죠. 그냥 한번 해보고 어 야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아니야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포럼 뭐 그 외 커뮤니티 뭐 매번 모니터링한 수행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잘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의견 써도 안 봄
좀 꼰티를 내는 거죠, 넥슨에서. 이라고 쓰시는 글들을 종종 봅니다만 다 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말은 야, 보고 있는데 우리 나름 열심히 본다, 우리도 나름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꼰티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.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3번이나 뭐 한 4번 정도지 않을까. 솔직히 근데 도안 레이드 이게 문파 레이드 도안 제작 조각까지 준다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135 레이드 도안이 나와도 재료 때문에, 재료의 압박 때문에 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심한 분들은 도안을 막 6장씩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. 근데 문제는 나와야 말이죠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이드 과연 10몇 바퀴째 도안을 구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면 형들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템 수급이나 레벨업 등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물론 패치는 돼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 돼서 또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황준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.